선생님 정말 그건 잘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동사로 하는데 첫 번째 크게 제가 나눈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조동사예요. 조동사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can이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앞에서 배웠던 will도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 뭐뭐 해야 된다? should. 그 다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may나 might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동사라고 그래요. 조동사는 다음 시간에 거의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근데 조동사는요, 특징이 좀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면은 뒤에 동사의 원형을 붙여요. 항상 조동사는. 왜 조동사면요? 이게 조가요, 도울 조자래요. 일반 동사의 의미를 더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나는 수영해. 그럼 I swim이에요. 근데 나는 수영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I can swim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막 swim도 이런 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뭐 동사면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조동사는 나중에 다시 배우기라고요. 비동사는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비동사는 원형이 be고, 그죠? am, is, are 뭐 이런 거 다 했었죠. 그 다음 was, were까지요. 됐고요. 이제 일반 동사로 들어갈게요. 자, 일반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봐요. know, 나는 무엇을 안다. 무엇을 말하다. 무엇을 물어보다. 무엇을 가져가다. 무엇을 가지다. 이런 동사들 모두가요, 일반 동사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 동사와 조동사가 합쳐지면 어떻게 됐어요? 봐요. can know, will tell, should ask, need take, may have 같이 여러분들 바로 동사 원형을 뒤에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동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일반 동사는 이제 시제가 있어요. 근데 시제의 변화가요, 굉장히 무쌍하거든요. 이게 영어의 어떻게 경험치라 그러나요? 그게 좀 필요한 거예요. 쉬운 단어지만 요놈이 과거로 됐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수동형이라 해서 PP라는 게 있어요. 그거로 됐을 때는 달라지거든요. 보세요. 지금 no가 있는데 시제가 있다고 했죠. no는 현재예요, 현재. 자, 그럼 과거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써요. new. 그 다음 PP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no는 있어요. 이건 PP형이에요. 하, 미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 tell이 있어요. tell은요, 어떻게 되냐면 tell. 그 다음, 요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told. PP는 told예요. 그 여기 있는 여러분들, take 보세요. take는 take, took, taken이에요. 이걸 다 알아내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영어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말이 그거고, 회화를 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단순 암기예요. 모든 공부를 갖다가 학생들도, 요즘 학생들도 암기를 안 한 상태에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뤘던 가장 근본 원인은요, 우선 주입식 교육이에요. 요즘 미국도 그걸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가 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불경기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불경기죠. 왜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어렸을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얼마나, 20년 전이 뭐예요? 거의 30년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우,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다 뭐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의 공부 때문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뭐 있다? 주입식 교육이 있었다. 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ask 같은 거는 달라집니다. ask는 ask에다가, 자, 이제 과거는 ed 붙죠. asked. 그 다음 ed를 붙이면 asked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무조건 ed를 붙인다? 그건 아니에요. 그 시제를요,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한 걸 다 외우셔야 돼요. 특히 필요한 것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익히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참 좋은 건요, 회화 때는요, 여러분들 이걸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거. 무슨 회화 때요? 그렇죠. 우리처럼 해외 영어를 할 때는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아니면 일반 회화를 배울 때는요,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영어를 가지고 우선 기초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넓은 영역을 배우는 것보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3인칭 단수 S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3인칭 단수 S를 붙인다? 자, 필기 잘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거 없어요. 자, she knows. 저스틴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1인칭은 뭐라고 했어요? 1인칭은 나예요.
2인칭은 너예요. 너희들이나. 3인칭은 뭐였어요? 그 외의 사람들이었죠. 아시겠어요? 자, 3인칭은 나,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3인칭이 단수라는 건한 명이죠, 그죠? 그럼 누가 있겠어요? he도 있죠. 그 다음 사물인 it도 있죠. 요것들은요, 3인칭 단수라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를 썼을 때, 과거는 상관없어요. 현재를 썼을 때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로. 차라리 비동사가 그런 면에서 훨씬 낫죠. 이거를 습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영어 회화가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3인칭 단수에는 S를 붙이는 게 원래 규칙이다. 그걸 아시는 거고. 그 다음, 의문 부정 시에는 do로 대신한다. 보세요. 나는 저스틴을 알아. 근데 나는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I know not Justin. 이런 건 영어에서 없죠,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배웠죠? Don't know라고 배웠죠.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약속을 했어요. 일반 동사는, 자 보세요. 조동사나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는 항상 누가 앞으로 나가야 될때 do를 사용하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 I do not know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don't를 쓴 거예요. 줄여가지고요. 줄이는 건 아시죠? don't를 쓰는 건. 그러면 자, 부정 시에는 그랬는데 의문 시에는요? 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Do you know Justin? 원래 비동사 같으면 여러분들 you하고 know 사이를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럼 의문문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 동사, know 같은 것들은요, 비동사 달리 do를 사용해서 앞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 다 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did you know Justin?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럼 너는 저스틴을 알았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 어렵죠? 제가 문법을 왜 자꾸만, 중시할 수가 없냐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더 미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우리 활용도 있는 것들만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골라서 잘 지금 골라진 거를 갖다가 잘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도록 하세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에서 자동사랑 타동사라는 걸 볼게요. 이거는 지금을 위한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 성분에 대해서 잘못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영어의 가장 큰 기초거든요. 잘 보세요. 일반 동사는요, 자동사랑 타동사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완전타동사, 수요동사, 그다음에 불완전타동 미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도 몰라요. 왜 그런 거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1, 2, 3, 4, 5형식 시제를 만든대요. 참 답답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세상인데 지금 그런 걸 배우고 있나요? 잘 보세요. 외국 사람들도요,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intransitive verb라 해서 VI로 씁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transitive verb. 뭐예요?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해 줄게요. 자동사 뒤에는 뭐가 와요? 근데 뭐가 오냐면요, 여러분들 보어라는 게 와요. 근데 이 보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타동사 뒤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뭐가 온다고요? 목적어가 오죠, 그죠?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문장이에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어떻게 구별을 해요? 참 힘들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목적어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 을을이죠. 그래서 을을로 말이 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을을로 반대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타동사는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저 뭐라 그랬어요? No. 무엇을 알다. 그럼 타동사예요. 무엇을 질문하다. 타동사예요. 무엇을 공부하다. 타동사예요. 무엇을 먹다. 타동사예요. 됐죠? 이상 없죠? 그럼 타동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영어 전체의 90% 이상이요, 타동사예요. 문제는 자동사란 놈이죠. 자동사란 놈은요, 자, 자동사는 을로 말이 안 되니까요.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예를 들어, happe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뭐 이 발생하다죠. 뭐뭐 을 발생하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become이죠. 뭐뭐시 되다. 뭐뭐 을 되다가 아니라 뭐뭐 이 되다죠. 그 다음 laugh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웃다가 무엇 을 웃다라래요? 그냥 웃다라죠. 보세요. 자동사도 있습니다. 그럼 자동사 뒤에는 보호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우 다음에 만일에 자 어떤 남자라는 존재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히라고 쓰면 안 되죠. 아까 목적어는 뭘 쓰라 그랬어요? 대명사. 목적격을 쓰라 그랬죠.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기초 제대로 해봅시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자동사에다 전치사를 더한 경우가 있어요. 자, 자동사에다 전치사를 더한다. 항상 있는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자, 몇 퍼센트가 일부가 한 20%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변형시켜서. 그럼 자동사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you look pale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굉장히 창백해 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룩이요. 우리 배웠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보다라 했죠. 큰일 나요. 자, 룩은요. 뭐뭐처럼 보이답니다. you look pale. 당신은 창백한 것처럼 보인다. 창백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죠. 창백을 보다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룩은 자동사인데 지금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분명히 을을이 아니라 여기다 at을 붙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보다예요. 그 다음 봐요. look for를 할게요. look에다 for를 붙이잖아요. 그럼 뜻이 완전 달라져요. 찾다예요. look에다 into를 붙이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는 조사하다예요. 여기다가 look after를 붙이잖아요. 그럼 뭔 뜻이냐? 돌보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자동사는요, 자동사에다 전치사를 붙여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동사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면요, 일부 되고 일부는 안 되는데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왜 look을 썼냐면요, look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look at, look for, look into, look after는 여러분들 계속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볼까요? 자, 타동사 다음에 전치사. 사실 이거는 왜 써놨냐면은 여러분들 타동사는 을로 말이 된다 그랬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노우에다가요 여러분들 전치사라는 거를 전치사가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전치사예요. 뭐뭐 뒤에, 뭐뭐 앞에, 뭐뭐를 위에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 look for를 쳐요. 노우에다 for를 써요. 이거 영어에 없어요. 왜요? 이건 타동사이기 때문에요.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목적어 나온다 그랬죠. 그걸 지키면 돼요. 하지만 자동사는 뭐예요? 목적어 안 나오고 당연히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look at이 나와도 상관이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사하고 전치사 그 다음 타동사 전치사를 봤는데 타동사 전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은 나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목적어나 보호가 뭔지를 잘못 배워서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보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보충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보호는 앞단어와 이퀄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앞단어와 이퀄 관계에 있는 단어. 그럼 목적어는 뭐냐면요, 반대예요. 앞단어와 이퀄 관계가 전혀 없는 단어가 목적어예요. 한번 구별해 볼게요.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뭐 별 이상한 말로 가르치는데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러죠. 지금 주어는 얘입니다. 그럼 얘는 자동사 맞죠? 그럼 당연히 보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보세요. 보호예요. 왜 보호인 줄 아세요? 보호라는 것은 앞단어와 이퀄이라 했죠. 그럼 서술은 분명히 얘는 동사 말고요. 자, 보세요. 주어랑 이퀄이죠. 그가 피아니스트인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이퀄 관계예요. 이퀄 관계 뭐라고요? 여러분들 보호예요. 이상 없죠? 그럼 보호예요. 자, she got angry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he가 angry한 거 맞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건 보호죠. 이상 없죠? 자, 보호예요. 자, 이상 없고. 그 다음. 아, 이퀄이면 보호구나. 근데 지금 뭐라 했어요? 주어랑 이퀄이죠. 보세요. 그녀가 화가 난 거고, 그가 피아니스트가 됐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중심이 뭔지.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자동사 되는 보호고, 타동사 되는 목적으로 배웠죠. 그럼 보호를 목적으로 따로 놓고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지금 보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뭐 보호는 보충하는 거다, 목적어는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자, 보어는 앞단어와 서술어를 제외하는 앞단어와, 그러니까 앞단어가 뭔지 몰라요. 앞단어와 이퀄 관계에 있는 게 보어예요. 그러면 앞단어라고 해서 분명히요. 목적어는요, 반대로 앞단어와 이퀄 관계가 없으면 목적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를 complementary, 보충의 보완의 이런 뜻으로 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석을 보어를 갖다가 보충 보완이라는데 보충 보완이 아니에요. 보충이나 보완은 빠져도 말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he는 주어예요. 서술어는 당연히 became이죠. 근데 얘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피아니스트 맞나요? 서술어를 제외하고 equal? 자, 맞죠? 그가 피아니스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보호입니다. 근데 지금 주어랑 이퀄이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주격 보호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 거. 자, she가 주어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 서술어죠? 그 다음 뭐예요? angry죠. 자, angry는 화난이에요. 근데 그녀가 화난 거 맞나요? 당연하죠. 맞죠? 그럼 뭐예요? 이퀄이죠? 그럼 이것은 보호인데. 무슨 보호라고요? 주격 보호입니다. 지금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피아니스트는 명사라는 거죠. 피아니스트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화는 아니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형용사는 이제 선생님이 A로 씁니다. 그러니까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보어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는요. 자, 요건 요거랑 관련이 있고, 요건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선출했다 그랬어요. elected가 선출하거든요. 선출한 건데 그를 뭘로 선출했느냐?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또는 그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president가 누구랑 equal인지 볼까요? 데이가 president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힘이 president가요? 그러네요. 그럼 그가 대통령이고 그가 반장이죠. 그럼 보세요. 이건 목적어 자리죠. 왜요? 누구누구를 선출하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그럼 목적어랑 지금 이퀄 관계 있죠. 그럼 뭐예요? 목적 보호라 합니다. 이상 없죠? 보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퀄 관계면 보호예요. 그럼 요번에 봅시다. She made me crazy 그랬어요. 그러면 그녀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crazy를 봅시다. crazy가 보호인지 아닌지. 그녀가 미치나요? 아니죠. 내가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목적격이거든요. 그럼 얘랑 이퀄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목적 보호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목적어는요? 아, 목적어는요? 자, 하나 써볼게요. 제가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죄송해요. She ate candies가 있어요. 그냥 캔디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번에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다 보호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보호가 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첫 번째 이 문장에서 보면 캔디가 있어요. 그럼 그녀가 캔디인가요? 그녀가 캔디를 먹었지만 그녀는 캔디가 아니죠. 그럼 얘랑 이퀄 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목적어예요. 그럼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녀는 나를 이상하죠, 그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에게고요. 이게 을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녀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다 그랬죠. 됐어요? 그러면 봐요. 미가 자, 미가 아니라 윙이에요. 윙이 뭔지 알아요? 얘는 목적어잖아요. 목적격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녀가 아니라 죄송. 반지가 난가요? 아닌데. 반지가 그녀인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그녀인가요? 아니죠. 지금 미도 어떤 것과 이퀄이 없고요. 자, 윙도 미랑 쉬랑 이퀄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거는 목적어. 그럼 이것도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가 두 개 있죠. 그럼 앞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해석을 에게라고 하고요. 이거는 을릴이라고 해요. 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또 하게 되겠어요. 어디서요? 고급에서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목적어 설명을 했어요. 보호는 앞단어와 이퀄 관계입니다. 목적어는 앞단어와 이퀄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되지 우리나라 정상인데 이렇게 안 배우는 게 저는 신기할 뿐이에요. 참 신기하죠, 정말 여러분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꾸며진 말하기 어법을 품사용으로 한번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품사 조금 더 하고요, 멈추고
중요한 것만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조동사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